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특별히 북쪽으로 여러분을 만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데일리 가스포, 우리 매일 복음, 그리고 GBS 청취자 여러분을 만나서 오늘 우리가 데일리 가스포에서는 바울이 바라던 그 교회, 우리 장춘원 목사님이 쓰신 고린도 전서 강해를 가지고 또 우리 요한복음 끝났으니까 이제 드디어 고린도전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기도할까요?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고린도전서를 가지고 정말 바울이 바라던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시카고에 계신 저의 친구 장춘원 목사님의 강해서를 가지고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긴 여정의 시작입니다. 이 말씀, 더욱이 오늘 북톡을 통해서 더욱이 GBS 청취자님들 정말 고린도전서를 다시 한번 읽게 되고 묵상하게 되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요한복음을 정말 오래전에 시작해서 우리는 매일 복음이라는 것, 우리 유튜브에 있는 닥터 바보, 영어로 BOBOH TV 가면 유튜브에 뜹니다. 거의 1년 이상한 것 같은데, 왜냐하면 노트 자체가 1200장이었으니까, 그죠? 그리고 사실은 제가 강의서를 다시 쓰려고 하다가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에서 4장까지만 400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휴, 이건 뭐 하면 1500장 되겠다. 그래서 포기했고, 근데 제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는 거의 연구를 안 했습니다. 그건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우스운 이야기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습지만, 야, 정말 그때에 잠깐 했던 실수가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낳는구나. 왜냐하면 뭐 성경을 공부하는 신학자로서, 목회자로서, 선교사로서 당연히 고린도전후서를 열심히 공부했어야 되는데, 거의 30년 전에 제가 서른 살때 개척교회를 했는데, 29살 때 그때 안수를 해주시고 했던 목사님 한 분이 제 아주 절친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베트남 선교사가 됐어요. 그래서 베트남에 살고 계신데, 그분이 30년 전에 그냥 지나가는 말로, 오 목사, 고린도 전후서 기도 많이 하고 가르쳐. 내가 그 고린도 전후서 가르치다 보니까 또 우리 교인들이 고린도 교회 사람처럼 돼가지고, 그냥 분쟁이 있고 교회 분열이 있어서, 아 골치 아팠다야. 그거 좀 나중에 가르쳐, 나중에 교회 정착한 다음에 가르쳐라. 그때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들은 다음부터는 아예 포기했던 것 같아요. 왜냐, 그걸 어떻게 알수 있냐면, 예를 들어 요한복음은 제가 개인 노트가 1200장 정도 되고, 뭐 예를 들어 로마서 한 1000장, First and Second Timothy, 디모데 전후서도 뭐 4,500장, 뭐 사도행전 1000장, 막 그런데 고린도 전후서는 30장, 40장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한 번도 안 가르쳤고, 고작 했다는 게 고린도 뭐예요? 전서 13장, 사랑장을 이제 몇번 설교한 거 외에는 아예 접근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와, 내가 그거를 깨닫고는, 야,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죠? 다 똑같은 건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 사실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하려고 뭐 준비해 놓은 거 엄청난데요. 요한계시록 자체도 뭐 여기서만 그냥 쭉 봐도 굉장히 뭐한 5,600장 되는데, 그건 포기하고 일단 고린도 전서, 후서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 고린도 전서만 먼저 하면서 착실하게 이것을 주석으로, 강해집 주석으로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장춘원 목사님을 소개하자면, 그냥 읽어드릴게요. 저자는 대학 졸업 후 미국에 유학하여 경영학 박사과정을 이수하던 중 목회의 소명을 받고 신학을 공부하여 미국 이민교회 목사가 되었다. 현재 시카고 지역의 선교 중심적인 교회, 시카고 뉴라이프 교회를 개척하여 15년째 섬기고 있고, 근데 15년이야 이제 2016년도니까 뭐예요?
20년 넘었죠. 제가 이 교회가 20주년 기념할 때 부흥회를 3일인가 하러 갔었으니까 작년에. 특별히 미전도 종족 선교의 비전을 갖고 인도를 중심으로 중국과 주변 8개국 나라의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 개척하는 사역을 하고 있다. 또 지난 20년간 지적 장애인들을 위한 복음 증거의 비전을 갖고 중국, 멕시코, 필리핀 등의 장애인 공동체 조이홈을 설립하여 그들을 섬기고 있으며 특별히 2010년부터는 중국의 2007만 농아들의 복음을 위해 농아신학교를 설립하여 지도자를 양성하고 농아인 교회를 개척하는 사역을 하고 있다. 가족 사항으로는 아내 황혜연 사모와 일남일녀를 슬하에 두고 있다. 그래서 중앙대학교 영문 캘리포니아 스테이트 폴리테크닉 유니버시티 MBA 퍼시픽 스테이트 BDA Reform Presbyterian Seminary, MDiv, Westminster, MA, Fuller, THM, Fuller, D-Min 과정 중 Global Assistant Partner 공동대표. 와우, 빵빵합니다. 이분 소개하는 데만 벌써 몇 분 걸렸는데. 근데 지금 소개한 것보다 더 놀라운 분이에요, 사실은. 제가 왜 이 책을 읽고 추천하고 제가 왜 데일리 가스플, 매일 복음에 쓰기로 했냐면 캔드레스 스피릿, 영이 통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데일리 가스플에서 매일 복음에서 지금 벌써 500회를 향해 달리고 있는데 500회 때 계속했던 아주 액기스, 중심을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바울이 바라던 교회, 성령 하나님이 세우는 교회, 예수님이 머리된 교회, 그죠? 비블리시스트가 하는 예수를 쫓는 게 아니라 성경을 하나님으로 믿고 착각하는 이 쪼다 같은 사람들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몸된 교회. 그래서 너무나 kindred spirit, 영통한다 그러죠? 영이 통하고. 하여간에 첫 번에 딱 만났는데 너무 통하는 거예요. 이렇게 딱 만나면 알아요. 저는 뭐 많은 사람을 만나니까 딱 만나면 저는 이 capacity, 용량, 그죠? 그릇의 사이즈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퀄러티보다. 그릇이 사이즈가 커야 군형이 났어도 땜질에서도 쓸모가 있는데 만나서 하는 거 그냥 만나서 얘기하면 그냥 조잡한 얘기만 컵이만 해. 그새들의 인생의 커패스리는 완전히 조그만 컵 같아. 그래가지고 뭐 하는 얘기가 너무 조잡하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자유교회가 자라가지고 아이고 어떻게 하면 월급이라 제대로 먹고 받고 교인 뭐 몇백 명 해가지고 그런 사람 만나면 그냥 사랑하고 아이 그래요 그러고 다시는 안 만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아무리 성공해봐야 그냥 자기 그냥 밥벌이 목회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선교적인 교회, 선교적인 교회를 해야 교회가 성장한다고 해서 선교적 교회하는 사람들 되게 우스운 사람들이 완전히 방법론이 된 거예요. 자기 밥벌이 목회 방법론. 그런 사람들은 그냥 사랑해주고 네, 안 만나죠. 근데 제임스 장춘원 목사님을 딱 만났는데 오, 이거 뭐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제가 컵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오, 이분은 뭐 인도에 몇만 개 교회를 개척하고 여기 써있지도 않잖아요. 그 몇만 개.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은 뭐 했나 보다. 근데 그게 정도가 아니라 제가 직접 인도를 찾아갔거든요. 아니 진짜인가 가짜인가 맨날 뻥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죠? 인도를 직접 찾아가서 하루에 개척교회 3개 개척하는 걸 제가 직접 동참해서 제가 같이 했기 때문에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바울이 바라던 그 교회를 자기가 시카고에 세워서 지금 20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뉴라이프 교회입니다. 여기 뭐 추천한 사람들이 빵빵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홍문수라는 목사 신반포교회 뭐 저는 만나보지 못했지만 이분의 추천서가 재밌어요. 이분이 뭐라고 썼냐면 장춘원 목사님의 이 강에서는 마틴 로이드 존스의 불붙는 논리 라지건 파이어라는 표현을 연상시킵니다. 저는 하도 이제 장로교회 목사들이 마틴 로이 존스 하도 그래서 제가 죽어도 안 읽었거든요. 책을 좋아하지만 하도 모든 사람이 마틴 로이 존스 좋다 그래서 일부러 안 읽었습니다. 괜히 마틴 로이 존스의 영향이 받았다 그럴까 봐.
근데 그 사람이 말하는 불 붙는 논리, Logic on Fire, 와, 홍문수 목사님. 그리고 뭐 여기 또 뭐 총신대 구약학 교수도 있고요. 신성욱 교수, 아세아연합신학교 설교학 교수가 뭐라고 썼냐 하면 한때 기독교 역사상 전무후무한 부흥과 성장을 경험했던 한국교회가 침체와 나락의 길로 떨어져 있는 불행한 모습이다. 비난과 분열과 갈등으로 힘들어하는 한국 교회들을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야, 이게 2016년도면 그렇죠. 2016년도면 한국 교회가 개독교설이 열심히 시작해서 이제 막 듣기 시작할 때 그 전에도 들었지만 이제 열심히 참 맞다. 이거 참 중요한 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장춘원 목사님이 서두에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그리스도와 교회, Christ and Church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또 풍성히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선물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선물을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섬기는 목사가 되었으니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교회가 교회 구실을 하지 못하고 목사가 목사 구실을 할 수 없는 교회의 현실을 보면서 교회 문제에 대한 성경적 답을 찾고 또 제시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약 2년 동안 걸쳐 고린도전서 강해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이민교회 상황과 이민교회 목회자의 고민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6년 4월 1일, 또 왜 만우절날 출판을 했어? 4월 1일 만우절날, 장춘원 목사. 2년 동안 교회에서 설교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한 130편? 130편의 설교를 51권의 강의서로 출연했겠죠. 내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 자체를 저는 우리 매일 복음에 그리고 저의 그 강에서의 아니죠 주석의 아웃라인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일단은 영어로만 출판할 거니까 이 51가지의 타이틀을 영어로 다 바꿔서 챕터 바이 챕터로 쫙 해놓고 이제 여기 들어가서 우리 목사님이 했던 거 on 플러스 알파, 그래서 헬라어를 좀 더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선교적 선교지에서 있는 컨텍스트, 더욱이 이제 캄보디아 컨텍스트, 그래서 캄보디아 목회자들이 이걸 써먹을 수 있도록 선교지에서 현지인들이 써먹을 수 있는 그 네이키 커먼트리, 벌거벗은 이제 주석이라고 저는 얘기하는데, 저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역사적 이런 예를 대대로 될 수 있으면 안 들고 성경적인 것, 헬라어 원어적인 것들을 이렇게 해서, 그래서 캄보디아면 캄보디아, 베트남 베트남, 그걸 다운로드 공짜로 해가지고 자기네 쓸 수 있도록. 제가 아카데미아.edu에 제 책들을 지금 다 올려놓으면, 얼마 전에도 지금 아프리카 어느 신학교에서 다운해가지고 쓴다라는 소식을 받았어요. 네. 놀랍습니다. 저는 그리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거의 거의 100나라에서 이 쓰고 있는데, 제 강의서 같은 것은 주석은 111, 그러니까 110개의 대학에서 제 책을 응용하고 받아보고, 응용한다는 건 아니겠어, 그 텍스트를 쓴다는 게 아니지만 어쨌든 그 대학에 있는 누군가가 내 책을 다운로드해서 봤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하죠. 그런 의미에서 저도 이제 좀 막 더 열심히 하고, 뭐 저의 뭐 GBS 청취자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모르겠어요. 700만 청취자가 있다고 얘기는 하지만 진짜 700만이 듣는 건 아니겠고, 저의 그 매일 복음이야 지금 뭐 영어 한국말 다 합쳐봐야 20명 정도 듣는데, 근데 더 중요한 건 그래도 정석으로 열심히 해서 이것이 책자되고 아마존에서 팔고 그 다음에 아카데미아.edu에 갈 때 고린도 전설을 가지고 공부하는 친구들이 아프리카나 사우디아라비아, 그건 걔들은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데서 살 수가 없으니까, 지금 이상하게 파키스탄에서 제 그 저 사운드 클라우드를 열심히 듣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놀라운 얘기입니다. 파키스탄 제가 어떻게 가요? 파키스탄에서 어떻게 복음을 외쳐요? 거기서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파키스탄 이런 데서 듣고 있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 신학교에서 이걸 공짜니까. 왜냐하면 신학생들이 무슨 뭐 20불짜리, 30불짜리 주석을 어떻게 사겠어요? 근데 고맙다고
이메일까지 옵니다. 자기네들이 이거 쓰고 있다고. 그래서 감사한 마음이다. 그래서 바울이 바라던 그 교회 중심은 뭐냐? 하나님과 부르심의 은혜.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목사님은 역시 이제 설교니까 51번의 설교로 토피컬로 이렇게 쭉 풀어주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하나님과 부르심의 은혜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불렀는가 뭐 하는 얘기들. 그렇죠?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 바울 사도가 거꾸로 쓰셨네요. 저는 주로 사도 바울 그러는데 바울 사도가 예배석 교회 3년, 다음으로 올해 목회한 교회 1년 6개월 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사도였기 때문에 어떤 목회자의 심정은 없죠. 그러니까 저기 티모데와 같이 예배소를 3년 개척하고 맡기고 다른 데로 가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그러니까 뭐 어떨 때는 3개월, 어떨 때 뭐 짧게는 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사도의 롤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왜 이 장춘원 목사랑 저랑 죽이 맞냐 하면 장춘원 목사도 와, 너무나 사도적인 거예요. 너무나 사도적인 거. 그래서 잘 맞습니다, 죽이.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느냐. 이제 이 포인트를 30년 전에 지금 베트남의 선교사인 목사님, 선교사님이 했던 얘기죠. 왜 교회, 고린도 교회 분쟁과 파벌이 어떻게 생겼느냐. 첫째, 고린도 교회 분쟁과 파벌의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나눠지면서 나는 누구를 추종한다. 그래서 바울파가 생겼어요. 바울파. 고린도 교회 설립자인 바울에게 영향, 선교 비전, 리더십 등을 받은 사람들. 안타까운 얘기죠. 거기에 또 아폴로파, 성경에 박식하고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바울의 후임인 아폴로를 따르던 사람. 세 번째는 베드로파, 예수의 수제자로 열정과 능력을 갖던 사도 베드로를 좋아하던 사람들.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파, 그리스도파, 자기는 아무도 안 따르고 그리스도만 따른다는 사람들.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네? 이거를 예를 들어 지금 LA에 있는 은혜교회 한다면 은혜교회 나는 김광신 목사님 파야. 그분이 개척했고 이분의 말씀을 따라야지. 근데 거기에 성경을 잘 가르치는 어떤 부목사가 들고 치고 나오는 거예요. 나는 아폴로. 나는 저 김 목사보다 박 목사가 좋아. 성경을 아주 끝내주게 강의해. 거기에 또 나가다 베드로파. 아, 그거 말고 우리는 저기 유명한 한국의 베드로파. 한국에 있는 어떤 선교적 교회. 뭐 깡통교회 무슨 교회 목사가 더 좋더라. 한번 와서 부흥했는데.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야 그러지 마. 우리는 그냥 예수님만 따르는 교회. 어떻게 보면 다 자기네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뭐야. 몸된 교회를 부수는 얘기를 하고 앉아. 그러니까 나가 자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말이에요. 은혜교회가 지금 가장 잘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한기영 목사님이란 분이 들어오셔서 그냥 김광신 목사님을 하나님, 하나님처럼 받들고 사랑하고 진심으로 존경하고 야 나도 그런 분 처음 봐요. 그래서 은혜교회는 리더십 트랜스퍼가 너무 잘 되고 엘리야와 엘리사가 한 것처럼 운영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 교회는 왜? 한기영 목사님은요. 절대적으로 예수님만 쫓고 그러나 김광신 목사님을 엔타이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들의 미성숙한 리더들이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를 가서 어떻게 해요? 아, 이름부터 바꾸죠. 저는 개인적으로 당해봤으니까. 오이카스라는 교회를 열심히 해가지고 부목사한테 맡겼더니 이름 바꾸는데 6개월 걸리는 사람도 있고 뭐 1년 걸리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 이름부터 바꾸고 그 교회 웹사이트에 들어가 봤더니 개척자, 그 파운더 역사를 아예 지워버렸어요. 자기가 할 때. 그래서 그러니까 이 교회의 문제들이 바로 거예요.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 분쟁과 파벌. 이 교회 이런 분쟁이 파벌이 생겼을까요? 첫째, 지도자가 각 사람의 은사로 역할이 다른다는 것을 몰랐다. 바울은 사도며 아폴로는 티처며, 그죠? 다 다른 거예요, 롤이. 그죠? 근데 그거를 자꾸 자기 중심적으로. 둘째,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사람 중심의 신앙생활.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교회에서 여러분이 어디에 살건 여러분이 예를 들어 어느 교회를 다녀 굉장히 실전적인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은 한국 교회 거의 다 메가 철지 한국 교회 아웃세 한 80%는 70%는 목회자 티처 목회가 강한 사람이 가르침의 은사가 높은 사람 그래서 요즘 한국 교회에서 설교하는 거 들면 거의 대부분 가르치고 앉아 있어요. 선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 그게 어디서 사실은 스핀업이 됐냐면 아, 하영조 목사님 온누리교회 그 교회가 아, 하영조 목사님은 티처예요. 그분은 사도적인 은사가 조금 있지만 사실은 패스터 티처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한국 교회는 다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하영조 목사님 오카노 목사님 패스터 티처 그래가지고 패스터들은 죽어도 교회를 갈라서 개척하지 않습니다. 네, 죽어도 선교적이라는 걸 왜 이용해 먹냐 하면 선교적 목회를 해야 교회가 성장한다 해서 할 뿐이에요. 그러나 김광신 목사님은 사도입니다. 김광신 목사님은 멀쩡한 사지를 찢어가지고 개척교회를 하는 그래서 선교사를 내보내는 자기 교회에서 가장 헌금 많이 하는 장로를 뜯어가지고 자 불무지로 가라 그랬더니 간다 그래서 가라 간다를 간 이런 그 장로님들을 나중에 내가 인터뷰해보면 김광신 목사님은 사도입니다. 그 밑에 이제 어떻게 티처 파스터가 들어와서 이게 잘 궁합이 맞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냐 하면 그렇지 않은 교회에서는 예를 들어 아 그래서 한국교회는 뭐 성장했다 진짜 왜 썩는 줄 아세요? 한국교회가 선교하지 않아서 썩는 거예요. 선교하면 교회가 부흥한다고 해서 선교하는 흉내만 냈기 때문인 거지 진정으로 김광신 목사님과 사람이 파트너가 돼서 뜯는 선교를 했으면 뜯어 없어지는 선교를 했으면 와 한국교회는 지금 뭐 야, 세계적이죠 진짜. 근데 왜 썩고 있느냐 목회자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선교하지 않습니다. 아 뭐 이런 얘기는 깊은 너무 이런 거를 이해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 교회에 대한 얘기를 쭉 합니다. 여기서 이제 왜 내가 우리 장춘원 제임스랑 킨드레 스피릿이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똑같습니다. 여기 보세요. 성령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나타내기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서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고린도전서 2장에 나오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만으로 세워진 교회 첫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 뭐 제가 매일 보면서 그냥 귀가 닳도록 한 얘기잖아요. 귀가 닳도록. 둘째, 진심으로 하나님만을 구하고 의지하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간증 인도에서. 정말 저는 이거를요. 뼈저리게 느끼고 제가 지금 바울이 바라던 그 교회 북톡을 한 번에 29분 25초 우리 GBS 청취자를 위해서 제 라디오 프로그램이 29분 25초짜리예요. 그래서 그거 하려고 그랬는데 야 내가 지금 챕터 2 하고 있는데 벌써 23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거는 1, 2, 3까지 갈래나? 어쨌든 왜냐하면 우리 저 매일 복음을 듣는 입장에서는 고린도전서 전체 아웃라인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부분 부분 들어가는 게 중요하니까요. 일단 고린도전서는 이 예언과 방언 때문에 교회가 깨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는데 이거를 자꾸 은사적인 차원으로 해결하려다 보니까 교회가 깨지는 거예요. 방언에 대해서는 야 바울이 어때 그랬냐? 야 아폴로는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베드로는 어쩌고? 나는 그리스도 입장에 사는 거야. 이렇게 자꾸 신학적인 문제를 간증으로 풀어야 되는데 신학적인 문제를 신학으로 풀라고 그러다가 교회가 깨지는 거야. 신학은 교회를 깨뜨리거든. 간증은 우리를 하나로 만들고. 신학 필요하죠. 내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예. 예. 자꾸 오 목사는 신학이 필요하고 웃기고 자빠지고 있네. 너도 한번 요한복음 1200장 쓴 다음에 그따위 소리 해. 말도 나는 신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파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양쪽에 날이 있다고 그랬어요. 말씀은 양쪽에 검이 있어요. 신학도 있어야 되지만 신앙, 간증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무슨 뭐 예수님이 뭐 방언이 있다 없다 그따위 소리 하기 전에 정말 방언의 사역을 체험해보고 역사해보고 필드 가서 해보고 귀신 내쫓아보고 하는 얘기를 해야지 탁상공론 하면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첫째, 주 예수의 이름을 믿고 진심으로 둘째,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구하고 의지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전심으로 여러분. 여러분 오늘 주를 위해 전심으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냉장고를 열었더니 음식이 다 떨어졌어. 은행 창고를 봤더니 돈이 1불도 없어. 주여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전심으로 기도합니까? 아니죠. 왜? 차고 넘치잖아요. 우리가 무슨 뭐 일용할 양식을 왜 기도해요? 일용한 양식은 뭐 수십 년 그냥 먹어도 남을 돈 있는데 은행에 빵빵한데 예. 성령님 하나님이 별로 필요가 없는 시대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우리가 예. 기복신앙이 이 전심으로 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은 이건 뭐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제임스 목사님이 하시는 인도의 선교지 가서 이걸 느낀 거예요 뭐. 강의한다 그러고 제가 느헤미야 주석을 쓴 걸 가지고 그거를 또 뭐 그 뭐 힌디 말로 바꿔가지고 뭐 책을 출판해서 목사들 120명을 데리고 다 지금 목회하는 목사들 120명 데리고 일주일 동안 느헤미야 강의한 거예요. 다 끝나고 멋있게 폼 똥폼 딱 잡고 근데 이 친구들한테 2주를 가르치는데 위켄드는 이 친구들이 가서 키운 제자들을 데리고 와서 하루에 교회를 3개씩 개척하게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네. 저는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무슨 하루에 개척을 3개를 해. 그리고 내가 지금 키운 제자들이잖아요. 막말로 일주일 동안 느헤미야서 리더십에 대해서 뻥뻥 잡고 힌디 말로 하는 걸 번역을 통해서 막 하고 뭐 오면은 막 뭐 뭘 걸어주고 막 난리죠 뭐. 굉장히 폼 잡는 교수였는데 아 교수님 그러면 이번에 가가지고 여기 있는 우리 제자들 한 서너 명이 나가서 오늘 개척교회에서 얘기할 건데 하실래요? 그래서 내가 그게 가능해요? 그랬더니 가능하죠.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의지하는 의지하는 기도 필요한 그래서 갔습니다. 가가지고 9시에 가가지고 어느 마을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오라고 해서 친구, 친척, 아픈 사람들 다 데려다가 딱 안수를 하는데 평생 그 걷지 못하던 안진뱅이 할머니가 벌떡 일어난 거예요. 이제 이건 다 사진도 있고 다 내가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친구가 내가 여기 다음 주 주일날 9시에 와서 이 할머니를 일으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성경 공부할 텐데 올래요? 그랬더니 다 오죠 뭐. 그 다음에 가서 한 100여 명 모이는 데서 또 하고 세 번째는 우물가의 여인처럼 노래를 하면서 거기서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 다음 주일부터 이 팀들이 들어가서 거기 세계 교회를 개척하는 걸 직접 체험했습니다. 저는 갑자기 안수한다고 해서 제가 그때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의지하는 기도가 있었어. 아 이게 내가 말로만 얘기하던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라구나.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간절히 바라던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 다니고 다니세요? 여러분 교회 다니세요? 그런 신앙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의 제자라 그러면서 오니도 주님을 쫓는다 하면서 그의 십자가를 진다 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헤메란 도레쇼 헤메란 매일 주님을 쫓는 그런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GBS 청취자님 아마 다음번 청취 때도 이 북톡이 이것으로 나갈 것 같습니다. 파트 파트 3까지만 가면 안 되는데 어쨌든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우리 매일 복음 형제자매님들. 자, 내일 뵙겠습니다.